하이. 소소한 일상을 통해 행복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4차 혁명이어서 좋은 점은 좋은데 나쁜 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보이 피싱?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가 되지 않고 4차혁명이 오기 전에는 우리 한국이 이렇게 그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것 같진 않아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전화로 해서 막 그게 텔레비에서만 보던 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나와서 보면 은행에서도요 돈을요. 옛날에 한 번에 10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150까지 찾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50만 원 찾고, 계좌이체를 해고, 내가 내 돈을 계좌이체해서 다른 은행에서 돈을 찾아요? 그러면 한 번에 그걸 못 찾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만약에 내가 계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에 있는 돈을 농협에 계좌이체를 해서 내가 내 돈을 찾는데도요, 한 번에 그거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나눠서 찾아야 되더라고. 50만 원. 그것도 30분이 지난 후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국민은행에서 그 저기 창업 자금 대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농협 통장에다 계좌를 이체를 하고 그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거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 50대들이 지금 이게 나와서 제가 이제 5년 만에 지금 이제 나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대표 창업을 하고 이렇게 대표로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살던 시대하고는요 진짜 바뀐 거예요. 정말 무슨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뭐지 또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또 뭐지? 막 이런 거. 그리고 이 세대 공감이 40대하고, 40대 초반하고요, 30대들하고, 20대하고, 10대들하고, 유치원생들하고요, 이 50대 할머니가 소통하려면요, 어려워요. 지금도 이제 국민은행에 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독립하고, 이제 작년에 이혼을 하고, 독립을 하면서, 또 코로나가 왔고, 창업하면서 1년간 투자만 했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애들 아빠한테 손을 안 벌렸어요. 왜냐하면 다시 관계가 되는 게 싫어서 자립하려고. 그래서 끝까지 저 혼자 버텼거든요. 그래서 그몇 푼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진짜 신용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에 이제 회복을, 이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돈을 입금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출처를 알아보려는데, 애매해요. 경찰서에가 또안 되고, 국민은행에 가서도 또안 되고, 이게 이관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우리 50대, 60대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나와서 세상 바뀌었죠? 다 온라인 됐죠? 팬데믹 코로나19 오면서, 대면 못 하잖아. 팬데믹이 되니까 이제 대면하는 잡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유지비용, 가계세, 직원 인건비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 경제가요 굉장히 무너지고요. 오너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코로나가 오히려 위기이긴 하나 이게 기회일 수 있다고. 저는요 이걸 기회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전 기회예요. 제가 이렇게 고난에서 끄달림을 안 당했다면 저도 이 핸드폰에 못했죠. 저도 전화 거는 것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년 지금 이제 딱만 2년이에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7월 25일 날딱 정리를 하고 독립해야 되겠다. 남편으로부터 해서 딱 공주로 갔고, 그렇게 해서 독립하고, 1년 동안 제가, 정말, 요양병원에서 일 배우고, 또, 이 우울증 극복하고, 혼자 끄달리고, 또두 아이들 다 케어하고, 그리고 둘다다 놓쳐버리고, 놓쳐서, 그렇게 재판을 받아서 보냈고, 그 멘탈 깨지는 와중에, 작년에,
2월 13일 날 사업자를 냈고, 그러고 나서 아, 4차 혁명에 내가 자영업은 못하겠다. 피부 네일샵은 안 된다. 그래서 시대에 맞물려서 내가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방송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저 공부 많이 했어요. 혼자 연구하고요. 진짜 잠 두세 시간밖에 안 자고 지금 2년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시간을 제가 끄달려 가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불교대, 강원사 불교대 가서 또그 와중에 일하면서 또 불교대 수업 듣고 자원봉사 하면서 제가 내적인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래서 지금 제 위치에서 깨달은 게 있고, 그래서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의 문제이다. 나와의 끄달림이다. 이거를 내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교만하고 자만해서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심리학적으로 끄달리지 않는 방법, 부처님의 말씀에서 주위에 끄달리지 않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도 도움이 되고, 선하게, 정직하게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것도 보호가 돼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지 세상이. 그래, 나와 보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2년 동안 정말 넷플릭스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에 대한 거, 엄마 입장, 아빠 입장, 남편의 입장, 아내 입장, 자녀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다 역지사지 해보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그런 걸 들어보고, 또 우리 아이들의 끄달림을 보면서 또 배웠고, 또 여러 가지 제 인생의 50에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를 통해서 왜 50에 이렇게 끄달릴까 하면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서 찾았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50대, 60대 진짜 인생 120세이고요. 정말 옛날에 막 70, 80 죽음을 기다리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4차 혁명이요. 지금 60, 70이셔도요. 배우셔야 돼요.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정말 유튜브에서 다 가르쳐줘요. 지금 TV, 뭐 KBS, MBC, SBS 이거 보는 세대는요, 50대, 45세 이후에 세대하고 50대, 60대, 70대 분들이 TV를 봐요. 저부터도 TV 잘안 봐요. 전 TV를 볼 때는요, 중국 그거 방송 그거 보고요. 아니면 그런 여행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뉴스, 그다음에 세계적인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봐요. 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지금 내가 사는 내이 공간에서요, 모든 세계를 영국, 프랑스 다 갔다 올수 있어요. 그리스, 그다음에 역사도요, 영화를 통해서 다볼 수,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던 시대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지면을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 지금 그렇게 우리 젊은 세대, 우리 2000년생, 2002년생 우리 애들은요, 그렇게 공부 안 한다니까요? 미디어로 공부를 한다니까요? 정말 틀려요. 그리고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고퀄리티하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내 아이, 내 가족들에게는 고퀄리티하게 하시면서 왜 이웃집 아이들, 이웃집 직장인들, 직장 내 폭언, 이런 막말, 퍼레이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진짜 법을 어기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49년 동안 제가 열심히 살아온 저도 마인드가 확실하고 이런데도요, 막 모르는 사람들의 막말에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미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끄달리고 상처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경험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무례하신 거고, 정말요, 그거 폭언이에요. 폭력이고요. 오늘은 머리 하면서 우먼 헤어 원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진짜 소통해서 진짜 말이 통하고, 우리는 거의 같이 일을 하면서 15년 전부터 이걸 우리는 아이들을 같이 키웠거든요. 그 원장님 아이는 우리 준영이보다 2003년생이에요. 우리 애는 2000년 2002년생이어서 거기 동아태주 신부동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 제발 모르는 분들 좀 기다렸다가 얘기해 주세요. 저 페이스북 하면서 엄청난 많은 친구 요청
진짜 많이 들어와요. 막 거의 페이스북 5천 명인데 3,500명, 4천 명 안으로 제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카스는 신청 요청 하셔도 저 수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릇만큼 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안 후에 얘기하고 앞서가서 얘기해 주지 마세요. 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저는 50평생 놀았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열심히 사회생활 했고 또 자영업 13년, 4, 5년 했고 유통업, 백화점 안 해본 거 없어요. 네, 열심히 산 2년 왕후를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제 경험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자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저도 못했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자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노파심에 저도 우리 애들에게 엄청 잔소리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겠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 60대, 70대 분 은행도 못 가요, 지금. 그리고 다 자동화되어서요. 하다못해 이마트에 가서 진짜 국산 그릇도 못사 먹는다니까요. 저다 그거 다 배웠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가서 저기 뭐 햄버거 사 먹으려니까 저 당황스럽다니까. 근데 지금 더 잘해요. 네. 소소한 일상 중에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예의 있게 배려하면요. 상대편도 그렇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셨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막 화나는 말도 하고 이러면서 상대편이 자기에게 좋은 대우 해주는 건 그거는 예, 어부성설인가? 네, 하여튼 오늘 병원에 가서 누워서 링겔 맞을 만한 여력이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하고 왔어요. 또 집에 가서 할일 많아요. 또 그거 오일소백에 담그려고 가져왔고요. 또 인테리어 하려고 하초도 심어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부들이 이렇게 부지런하면요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는 아내의 능력에 따라 바뀐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남편분들이 아내 눈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 정말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맞벌이 해가면서 또 노력해요. 여러분들의 아내도 남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한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남편분들.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한번 해보세요. 또 아이들에게는 너희들 사랑한다고 따뜻한 사랑의 미소를 오늘은 띄워줘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마 행복감에 젖을 거예요. 당황하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지? 아빠가 이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한 3개월, 한 달, 3개월 반복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요. 제 자신의 그 생활 태도가 바뀐답니다. 네, 180도로 바뀐 2년 왕후를 여러분은 보시고 계시고요. 정말 행복을 찾은 2년 왕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행복하시고요. 대한민국의 행복은 우리네 가정의 행복이 밑거름이 될때 누구나가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전 세계적인 대한민국이 될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네, 확신합니다. 아셨죠? 멋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 그다음에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의 그 노고에 전 인정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녁에 소주 한 잔에 맥주 한잔 드셔보세요. 안 드신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네. 제 방은요, 유튜브에 가셔서 2년왕 힐링 치셔서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제가 부자 돼가지고 나누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레가토 고자이마스. 네. 전 세계적인 방송을 하는 2년왕후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작년, 재작년만 같았어도. 그래, 한 2년을 돌아봤을 때요, 정말. 정말, 행복한 추억으로 생각해요, 저는. 네. 자신을 성찰하는 2년 앙호입니다. 네. 바이바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짜이첸. 짜요. 화이팅. 그 다음에, 마드모아젤. 그 다음에, 뭐라 하더라? 뭐라고 했는데, 하여지간, 재밌어요. 넷플릭스도 너무 재밌고요. 재밌어요. 사차 혁명의 유튜브도 너무 재밌고요.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 볼수 있는 그런 세상이랍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바이바이.